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등 교계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 80%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도 많습니다. 특히 교계에선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에선 시행세칙 마련이 미비하다며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의된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성평등 조항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성애 합법화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반면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국가적으로는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날선 발언들이 오가고 있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국민 통합에 힘써주길 기대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의견도 또 좋은 의견을 또 반영해서 그게 다 같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 말뿐만이 아닌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써주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